그런 기분이 아니라고 지금. 내 모양이 어떻게 될까? 아파요? 따가워요. 아주 팍팍 잘라버려요 그냥. 아, 조합장사한테 일발이 맞다구나. 여보, 선배님이 나중에 가야 돼요. 아유, 눈물이 통 끝나겠다. 울지 마. 아. 조금 짱구기가 있어야 이쁘다고. 보기 싫으면 어떡해. 머리 깎고 이쁠 줄 알았느냐? 너는 짱구기는 애들이. 아니야, 괜찮아. 너들이야! 악도들이야! 그 당근과 닭! 오셨어요? 네. 부모님께 꾸중 들으셨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겼나요? 산을 내려가고 싶으면 나무 행주처럼 도망치지 말고 떳떳하게 내려가겠다고 하고 내려가세요. 여기는 수다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붙잡거나 가둬두는 곳이 아닙니다. 석가는 왜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닮아스님 얼굴에는 왜 수염이 없느냐? 스님 만나라고 두 시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어디 가서 차나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하시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랑도 해보고 미워도 해보고 질투도 해보고 이성과 살을 섞어도 보고 아기도 낳아보고 그런저런 속된 재미를 맛보기도 하고. 임신 3개월이래요. 뭐? 일어나. 당포에 환자가 발생해서 지금 난리들이에요. 어서 나가봐요. 아, 씨발, 나 무서워. 왜 이래요? 아, 참. 이가. 일어나세요. 예, 현우 선생님, 코랩이래. 아, 진짜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도 하고 이혼을 했다고도 하고 말이야.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 처녀의 몸 어떤 부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 좋게 말할 때 들어. 네가 퇴학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는 내 손 안에 달려있어, 이년아. 진실은 부처님이 가르치심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전 석가모니 부처님도 결국은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